그 다음에 연지는 해가 되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해니까 여기에는 연지가 되고 연지가. 그래서 요거는 까맣게 표시가 돼 있죠? 거기 보니까. 그럼 여기 뭐는 오가 되니까 여기는 월지라고 여기 오가 있으니까 이거는 월지라고 돼 있죠? 월지. 예. 자, 여기 미방에는 여기는 똑같은 미니까 여기는 시지라고 돼 있다. 시지라고 돼 있다. 자, 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하고 인연이 있고 까맣게 읊는 거는 그 대운이 올 때만 나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지를 붙이면은 이제 그 가족관계, 내 사주의 구성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가는 6기, 3기 집안에 이런 게 있지, 요게 요 집안. 그걸 갖고 같은데 여기 보면 기토가 있어. 그렇죠? 기토는 연간이죠. 여기에 보면은 연간이라고 있다. 그럼 연간은 여기 아버지궁이거든. 아버지. 어? 그럼 나하고 아버지는 서로 먼 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부모 곁을 떠나서 출세할 사람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일지도 같이 있어. 여기 일간이야. 그럴 때는 연, 일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붙여요. 연, 자, 일간 이렇게 붙인다. 그 다음에 여기 경이 붙어 있어. 경이 어디 있냐 보니까 여기 있어.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 보면은 월간. 월간.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가 신금이 있는데 신금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시간 하고 보는 거야. 시간. 자,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월지에 있죠? 그럼 아들 나면은 누나가 키워주는 수도 있어. 어? 그래서 둘째 딸은 누나가 키웠네. 누나네 집에서 공부했네. 이렇게 얘기해도 상담할 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간사지를 다 붙였다. 사간 사지를 붙였다. 사간 사지를 다 완성했다.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이제 뭐냐면은 대운입니다. 대운. 대운. 자, 우리가 대운은 사주가 자동차라면은 대운은 도로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운을 어떻게 붙이느냐. 명리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10년, 20, 30, 10년 단위로 붙이죠. 신문에서는 그렇게 붙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1년도 되고 9년도 돼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 일지가, 일지 세요가 있는 자리. 여기 보면 여기 세요라고 썼죠. 여기 7이라는 숫자니까 여기서 한 살부터 일곱 살이니까 여기가 7년간 살아가는 게 진궁이야. 어? 그럼 이 사람은 대개 맏아들로 태어나. 왜? 그 자리가 주역의 장남궁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몇 궁이냐면은 산궁이죠. 그러니까 사궁으로 가는 거예요. 사궁으로 가면은 요게 일곱에다가 여덟을 보태니까 요게 15가지 대운이 여기 와. 15살까지. 8살부터 15이라고 써 있죠? 대운. 그 다음에 저게 4궁이니까 5궁으로 오지, 여기 5궁으로. 5궁은 4가 되니까 15에 여기 19살 이렇게 들었어. 19살까지.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이렇게 10토가 들어오죠? 단 요것만 알으면 돼. 대운을 부질 때 집안의 10토는 중궁에 은복된 수로 쓴다. 천반에 10토가 올 때도 중궁 천반수의 은복수를 쓴다. 그러면 요 10이라는 숫자는 요 4라는 숫자에서 9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은복된 수가. 그럼 9라는 걸부터 해서 28살로 쓴다.
28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왜 19에다가 10을 못하면 29이 돼야 되는데 왜 28이 됐냐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들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28 된 뒤에 여기서는 29, 1년 살죠? 여기서는. 예? 1년. 29. 29에다가 여기 2를 보태니까 31가 되죠? 31. 그럼 31에다가 요 3을 보태니까 여기는 36이 되고, 36에다가 5를 보하니까 41살이 되고, 잘못 계산했죠? 예. 여기가 31살에다가 3을 보태니까 34이 되죠? 여기에. 34이 되고, 여기다가 보태니까 39이 되죠? 39에다 6을 보태니까 45으로 끝난대. 집안에는 45으로 항상 끝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옛날에 시골에서 극단이 들어와도 1막을 하고 2막을 하죠. 그러니까 전반전 1막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축구 시합을 해도 전반전 후반전 있듯이 전반전 45세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45세 이후는 어떻게 될까? 일지상수로 올라오는 거예요. 일지상수로 와서 45에다가 6을 보태니까 이게 51세라는 나이가 나오죠. 일지상수가. 그렇죠? 그때부터는요, 순행이 아니고 역행을 합니다. 역행. 요 궁이 3궁이니까 2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1세에다 7을 보태니까 여기는 58세가 나오는 거고, 58세 2궁에서 1궁으로 가니까, 58세에다 8을 보태니까 66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66세. 이렇게 나온다. 거기 나이가 전부 기록이 돼 있죠. 기록이 있네. 체크만 하면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국을 짜는 건 오늘 한 번이면 만족한 겁니다. 왜? 컴퓨터 누르면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만약에 아이 컴퓨터 나오면은 우리 집에 가서 인터넷 치면 사주 다 보는데 똑같은 걸 왜 여기서 돈 내고 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거든. 배워주셔. 이게 당신 사주를 보는 하나의 열쇠에 고유문자지. 당신 이거 치지면 내가 설명한 말이 어디 나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련한 사람은 요거까지를 붙여요. 얼렁 붙여서 사주를 봐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붙이는 것이 천발을 이렇게 다 붙이면은 66세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올라가서 뭘 붙여요? 또 10을 붙이죠. 그렇죠? 이때는 중궁에 4를 보태갖고, 4를 보태서, 여기들 70세로 붙인다. 70세. 자, 70세에서 요 자리에 오면은 71세.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73세. 여기 오면은 76세. 그렇죠? 예. 여기 오면은 85세. 여기 오면은 90세로 끝나죠. 90세로 끝난다. 그럼 요즘에는 90을 남겨 사는데 그때는 어떻게 봐입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오늘 이희우 여사도 돌아가셨죠. 뭐 97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90세가 지나면은 어디냐? 여기가 바로 97세예요, 여기가. 97세다. 그럼 97세가 지나면 여기 오면은 바로 여기 오면은 8년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럼 97세에다가 105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를 붙인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하나. 육친을 붙인다. 육친을. 그러면 그때는 육친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자, 육친과 육신의 다른 점. 육친은 혈육의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한다.